2차 전지 쪽의 비즈니스의 각 부장님. 네. 아, 지금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거기에 생각을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미국이 2030년도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기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저는 삼성 SDI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I하고 그 밖에 종목 하나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뭐, 요건 두 번째 질문인데,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 SDI가 이제 관련해서 좀 강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은, 기존에도 이미 그 말씀을 드려서 꾸준히 잘 가고 있어요. 삼성 SDI.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터리 3사 중에서 이 2차 전지 전기차 쪽에서 흑자 전환한 유일한 회사가 삼성 SDI다 말씀드렸고, 한 차례 올랐고요. 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추정치긴 하지만은 3분기 삼성 실적도 LG와 거의 쫓아다보는데 시총이 53조예요. 그렇습니까? LG와 59조군요. 오, 그런데 옛날, 53조 4,900억 옛날에 격차 많았거든요. 네네. 와.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3분기 실적도 좋게 예상되고 외국인도 좀 들어와 주잖아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하단에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되나 한번 볼게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잘 좀 보시고요.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잘 안 되네요. 그 넘어가겠습니다. 네. 밑에 보시면 선이 있죠. 이렇게 희미하지만은. 예. 그래서 삼성 SDI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네. 뭐 전반적으로 좀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금을 위에 올라와 있네요. 예. 네. 그 제가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 또 이 하반기에 스텔란티스 지프향 배터리 공급 및 JV 설립 추진이 있을 것 같고요. 폭스바겐 통합 각형 배터리 셀 파운드리 참여 가능성. 세 번째는 전기차용 원형 전지 라인 증설을 위해서 3천억 원 투자 등 호재가 겹쳐져 있다고 리포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좀 이슈가 좀 긍정적인 이슈가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투트랩 정도 탑픽을 좀 보면은 삼성 SDI고 소루스 첨단 소재. 소루스 첨단 소재 한번 볼게요. 자, 흐름만 볼게요. 자, 잘 들으십시오. 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자, 소루스 첨단 소재 어떠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차트 흐름 좋다. 그리고 외국인들 고개 탁 들면서 수급 들어온다. 이거 보이시죠? 기관들이 최근에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외국인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 10억 영업이익이 그리고 3분기 예상치가 144억. 주가 빠질 이유가 있나요? 예, 퀘스천 마크 지켜봐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관련해서는 이 삼성 SDI하고 솔루스 첨단 소재를 좀 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이 배터리 인가 서플라이 체인 실적 성장이 예, 좀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많이 올랐잖아 이렇게 해서 자꾸 좀 저기 못 올라가는 종목, 바닥권에 있는 종목, 근거 없이 바닥권인 종목을 사시는 건 아니다고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적자 구조 탈피해서 흑자 구조로 진입한 삼성 SDI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관련해서는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는 삼성 SDI와 솔루스 첨단 소재 이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